사진 찍, 사진 찍고 이 악수도 한번 해요. 철구 알잖아. 알아봤으면 악수 한번 해. 이게 또 기정이야. 철구가 잘 알아. 룰룰룰.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 괜찮아.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아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저 23. 이야. 역시 어린 친구들이 철구를. 아, 저 이제 주문할게요. 네. 와우. 어디 야외 방에 왔지 않나요? 아 그래. 덥지 지금. 야외 나가서 뭐 마셔도 돼요? 네, 하나 더. 덥습니다. 와 죽을 뻔했어 진짜. 와. 뭐 마실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근데 내가 그 뭐야 부산에서 방송했을 때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땠는데? 부산에서 그냥 어 철구다. 서면? 예 서면. 어 철구다. 그래 사진 몇 번 찍고 딱 갔는데 역시 홍대는 야 홍대 그런 누나 소문이 날러. 야 여기가 느껴지잖아. 신세계는 맛봤습니다. 와 신세계야 신세계. 와 힘들어. 아 100개 묻혔어요. 어떤 분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부산 뒷산 제 키스가 싫으십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네 그렇죠. 아 이동구요. 아 꽃피는 아, 부모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걸로 우리가 커피값을 하라고 또. 자 일단은 여기 앉아서 할 텐데 음식이 오면은 우리가 하고 여기 M타운 할까 M타운? 오케이. 철구도 M타운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철구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철구 M타운 맡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1분 남았어요. 매니저 누구야? 여기 너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심하게 원색적인 비난 그만하고 매니저 지금부터 이제 강퇴하지 마. 이렇게 지금부터 강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두 잔 시켰고요. 철구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철구 곧 올 겁니다. 철구 오면 철구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철구가 많이 힘들어해. 어떻게 체력이 나보다 안 되나? 하긴 뭐 야외를 많이 안 했으니까. 철구 많이 힘들었으니까 힘들어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보내버리면 또 시청자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요. 철구도 이해를 하니까 우리 좀 목 좀 축이고 철구도 좀 쉬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뭐 1-20분 더 우리가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죠? 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지금부터 이제 강퇴하지 마세요 매니저. 강퇴하지 말고. 근데 철구도 너무 바쁘고 저 또 이따가 밤 10시 반에 썰프리카 그거 방송 때문에 가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이렇게 게임 좀 하고 제기차기도 솔직히 제기도 가져왔어요. 풍선도 가져오고 했는데 풍선 터뜨리는 거는 앞에 사람들이 다 너무 많아서 그걸 다 1년짜리 퀵을 어떻게 줍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그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차피 철구는 화장실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의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구 팬들 중에 철구에서 더 잘 되길 바라고 철구가 또 선택한 거를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목이 다 나갔네. 날씨가 추운데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철구를 알아보고 딱 멈춰 서잖아요. 그죠?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아, 그런 모습이 진짜 그 추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철구에 대한 어떤 애정이. 랩배틀은 조금 조용한 실내 공간이나 그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아이디는 이제 제 거 아이디로 열었는데 그거 뭐 다 말씀드리셨죠? 철구가 계속 그렇게 우겨가지고 대신 또 철구가 자기 집에 한번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가기로 했고요. 다음에 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M타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또다시 홍대에 와서 오후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철구 아이디로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거 캠코더로 철구권 자꾸 끊긴다면서 그죠? 그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철구가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를 싫어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다 철구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철구가 같이 하자고. 아, 왔네. 아 예예예. 예. 야 존나 까였어. 내 얼굴 붙이니까. 네. 어디 가지 좀 마. 아 근데 철구... 가루 형님 없었으면 아 이렇게 못했어.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철구 깔깔이. 아 힘들어. 아 야방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여기서 아, 이제 카메라를 혼자서 들고 다니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각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도 힘든 과정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존나 알아보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막 기분 좋지. 기분은 좋지. 그지. 아 진짜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어? 헛방송 하지 않았구나 이런 거지. 나야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철구를 알아보고 또 철구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바뀔 거야 앞으로. 아니 근데 오늘 썰뿌리 갑니까? 어 10시 반에. 그래서 내가 또 이따가 가서 준비해야 되고. 역시 바쁜 까루인. 왜 안 나오지? 더 보기로 해야 돼. 이게 연관 검색어 걸어놔가지고 아플 거가. 아... 다른 방송이 맞다. 매니저 있긴 있어요 채팅방에. 이게 철구라고 치면 다른 방송 뜨잖아.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와. 그러니까 더보기 더보기 눌러야 돼. 연관 검색어 때문에 그래. 가루 형님이랑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자 매니저 그만 뭐라고 하고요. 매니저예요. 아까 막 아예 눈이 감퇴당했다고 막 그러셨어요. 어 진짜? 예. 누가? 모르겠어요. 아 정말입니까? 아 그리고 채팅방에 뭐 5초 안에 뭐 안 치면 엄마 사망 막 이런 애들은 그냥 강퇴해 주세요. 저런 애들은 강퇴해야죠. 아 매니저분이 약간 좀 바쁘신 것 같아. 어. 워낙 또 그 시청자들이 아일리 강퇴 안 당했어. 안 당했어요? 아 짭 아일이래 짭 아일. 아 짭 아일. 이동우님이 약간 좀 바쁘신 것 같아. 아 아일님을 야씨 우리들도 알아 강퇴를 없. 근데 너무 심해 시청자들이 유독 심해요 진짜 너무. 그게 이제는 그냥 개나 소나 막 하니까 그게 다 철구팬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아닌 애들도 많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는 이렇게 잘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따라주면 그건 이제 철구팬이 아닌 거지. 어중이 떠중이지.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거든. 진짜 뭐 다른 BJ들하고 철구가 같이 합방하면 그 BJ가 철구를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런 시청자들이 철구를 이용해 먹는 거야. 그렇죠. 철구 막 뭐 할 때 막 더 으쌰으쌰 막 더 해라 오바해라 해가지고 철구가 실수를 해. 그러면 등 돌리는 애들 있지. 그렇죠. 그런 애들이 철구를 이용해 먹는 거야. 순간의 그 희열을 위해서. 역시. 철구를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까루 형님께서 진짜 뭔가 배우신 분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대전에서 과학 강사였지. 아 근데 진짜 철구하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술 한잔을 못했네. 근데 너 듣기로는 너 철구 술 잘 못한다는데 애들이? 아니 근데 전 진짜 농담 아니라 술 먹고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님. 아니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근데 그 많이 먹진 않잖아. 많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많이 먹을 그 사람들이 없었죠. 여러분 철구 술 잘 못 먹죠? 아니 형님 저 진짜 잘 먹는다니까요. 어 지랄하지 말라는데. 아니 그때 우리 그때 효근 형님 그 집들이 갔을 때 그때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그때 진짜 얼굴 빨개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 근데 이제 얼굴 빨개지면 계속 들어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주면 안 빼는 스타일. 저는 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먹으면서 또 이제 깨고 계속 또 깨면 또 먹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해요. 그럼 너는 소주하고 맥주 중에 어떤 거? 소주. 맥주는 배가 부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소주 남자답게 소주 먹죠 형님. 소맥은 말고? 소맥은 뱁니다. 소주 어떤 거? 처음처럼 참이슬? 당연히 부산 사람 참이슬 아니겠습니까? 아 부산 사람 아 좋은데이! 좋은데이! 부산은 좋은데이 이거 서울이 참이슬이죠. 아 삼성우승님 10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100개 앙 감사드려요 김우디. 네.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제 아이디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라도 50개라도 제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내 얼굴 보이면 애들이 또 지랄하니까 그냥. 근데 형이 오늘 좀 꾸미고 오셨어요. 아 오늘 서플카 때문에. 아 바로 가려고. 아니 근데 형이 그 미용실을 다니시는 거예요? 미용실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았지 서플카 역시... 때문에. 원래 평상시 이렇게 안 해. 프로 방송인입니다 까루 형님께서.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맥주 한잔 하고 참 좋을 텐데. 아 소주 한잔 하고. 근데 오늘 그 썰프니까 게스트
게스트가 김성애님. 아, 게임 개발자. 아, 그때 우리. 어, 그분하고 이제 역캠 세아. 세아? 어, 세아. 세아라고. 세. 그다음 봄둥이. 아. 봄둥이 알지? 저 봄둥이 내용 아까 전에 저 그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불안한데. 아예 불안한 단이야. 어, 뭔데? 아까 전에 그 살이 찍어달라는 그 남자 여자 있었는데. 어, 커플이. 그 여자 한 명이 옛날에 저 썸 탔던 여자. 아, 진짜? 이게 아까 전에 내가 그 이제 그 뭐야 남자 이제 여자 있는데 어 서로 이제 아 맞아. 아, 형 뭔지 아시겠죠? 알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거 녹화 한번 돌려도 됩니까? 예, 돌려도 돼요. 어차피 뭐 옛날 일이니까. 네. 옛날에 썸탔던 뭐 썸은 탈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네. 여기에서 말해 주자니 진짜 세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주작이라고. 진짜 이거는 주작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어 내가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생긴 거 같네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도 채팅방에 어떤 애가 뭐 까르는 퇴물이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아, 너무 유치해. 그러니까 강세상하지 니들이. 여러분들 진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BJ 욕먹이는 짓이에요. 그래.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와, 백수 형님 500개. 아, 백수 형님. 와. 백수 형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저 형님께서 진짜 자기 안 먹을 거 안 먹고 쏠 형님이에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500개 써고 그냥 자기는 라면을 먹는 거예요. 와. 백수 형님 감사드립니다. 자, 얼굴 한번 붙여두고. 아, 백수 형님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야, 와. 한번 오프라인에서 뵈야 되는데 말이죠. 이분이 멀리 사나? 저기 판교. 판교? 어, 가깝네. 가깝네. 그 아무리 간본사인데. 오, 그래요. 진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 진짜 지금은 추운데 아까 전에 딱 홍대에서 길거리 나갔을 때 진짜 더웠어요. 맞아. 그 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와, 더 하게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근데 재밌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건 맞는데 와 진짜 오늘 새로운 걸 느끼고 갑니다. 와 진짜 솔직히 인터넷상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오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아프리카가 대단해요. 더 많이 성장할 겁니다. 너 봄둥이는 알지? 봄둥님이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방송 본 적은 있지 않아? 아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죠. 어. 제가 봄둥이가 원래 이제 지방 사는데 오늘 이제 슬프니까 나오고 내일 또 먹방하기로 했거든. 진짜요? 근데 아 오늘 만약에 일찍 왔었으면 봄둥이도 장난 아니야 홍대에서. 봄둥이 팬들이 또 맞습니까? 오. 근데 봄둥 씨가 그 고텔님이 밀어줘가지고 떴다고 그러셔. 그래?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만약에 철구하고 봄둥이하고 같이 봄둥이랑 엮지 마. 근데 봄둥님이 이쁘게 생겼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네, 엮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직구 형님 막 보고 있던데. 와, 레베카 형님께서 백국에. 야, 백국에 감사합니다, 레베카님.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백구 안키노디 백규부에 감사드려요. 네, 아 철구팬이죠. 그죠? 네, 레베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노잼 안 할게요. 네. 근데 아까 까루 형님께서 진짜 전 놀랬어요. 난닝고 형님이랑 동갑이시라. 저는 진짜 난닝고 형님 나이가 솔직히 말해서 지혜도 그렇고 40대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까루 형님께서 반말하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놀랬어. 진짜 난닝고도 되게 착해. 예, 진짜 착하신 거 같아요. 덩치하고 다르게. 예, 진짜 착해요. 잘 챙겨주지 않았어? 네, 진짜. 대도서관 동생이라고요? 대도서관님이 나이가 더 많지. 와, 근데 진짜 동안이시구나. 도서관님 동안이시. 아, 야, 차 좀 이렇게 세차 좀 하고 다니냐? 저 지금 그 차 사고 세차를 단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형님, 아니 형님께서 제 차를 이제 안에 타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썩은 내가 장난이 아니야. 형님께서 아, 맡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좀 하라고. 아니 그냥 나는 옛날에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제 맨날 이제 치워주시고 부모님이 내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차를 타셔가지고 그걸 이제 부모님이 대신 청소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솔직히 여자친구 막 지혜도 막 안 치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죠. 난 좀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 그래도 지혜도 같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제 관리해줘야지. 그렇죠. 아... 연지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어제 그래서 자이너한테 혼났어요. 너는 왜
진짜 뭐 안 치우고 다니냐, 너는 왜 안 씻냐, 너는 왜 그래 사냐, 뭐 그러면서 많이 혼났죠, 진짜. 그러니까 매니저 강퇴하지 마요, 강퇴하지 마. 그 아까처럼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섹스 도배하고 이런 애들만 강퇴하고. 웬만하면 놔두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장인어른 만나고 좀 처음 만나는 거였지? 두 번째 만나. 아, 두 번째. 그렇죠. 어떻게 또 약주도 같이. 끝나고 했죠. 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방송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아, 장인어른께서? 처음에 이제 지혜가 말했지 뭐 인터넷 방송한다 그러면 뭐? 너 진짜 막 죽을래 막 그러면서 어... 지혜한테 뭐라 막 그랬어요. 근데 수입이 뭐 이렇다 하니까 그래? 이제 태세 변환하시면서 그래? 사이야 뭐 얼굴 좀 보자. 이제 수입을 말하니까 좀 바뀌시다. 아. 어쨌든 또 이제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 분들이 원래 또 약간 좀 그 잘 보는 남자들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 딸을 평생 책임질 남자인데. 그렇죠. 또 어필을 했구만 또. 그렇죠. 그거 저는 어필할 게 그거밖에 없죠. 아 왜?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거 어떤 거? 그래 너의 어떤 친절함이라든가 너의 어떤 깊은 생각들 아, 이런 걸 다 들려드리면. 형님. 형님이 솔직히 저 봤을 때 솔직히 아 진짜 이거는 방송 뭐 다 떠나서 인성에 대해서 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아 방송 아니고? 방송 아 그거 다 떠나서 진짜 아니 형님께 솔직하게 저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그거 저의 솔직하게. 아니야 철구는 착해 진짜로 진짜입니까? 나 그래도 그때도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의외로 착해 아닐 것 같은데 어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여러분, 철구는 진짜 착해요. 애가 착한데, 약간 그 어떤, 뭐랄까, 그, 시간 개념? 요거만 조금. 그렇죠. 제가 약속 개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나하고 만났을 때, 뭐, 3시 만나기로 했다. 그럼 3시 반에 와. 할 수 있어. 1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 이해를 해. 형이니까. 근데 다른 어떤 공식 방송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아, 그렇죠. 다른 그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아. 그래서 나는 철구가 계속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런 것들을 네가 조금 체킹한다면 개인 방송할 때 말고 그런 모임 같은데 전체적인 단체를 만났을 때 그거만 조금 체킹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어제 말했죠. 까르 형님께서 약간 조금 방송에 외적으로 저에게 좋은 말을 진짜로 많이 해주세요. 진짜 좋은 형같이. 제가 진짜 뭐 누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형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형 제 주위에 옛날에도 그랬고 형이 없었거든요. 내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약간 조금 나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맨날 뭐 철구야 너 와 잘 나가더라 와 너 너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호발하는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말해줄게 계속. 그래도 야, 그래도 네가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어? 8년 동안 뜬방송했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버린 8년. 아니죠, 형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연륜이 있고 그렇죠, 연륜이 많은 있죠. 또 이렇게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형님, 아니, 모르게. 내가 또 많은 조언을 해줄게. 제 그 사촌 언니께서 형님 방송 보거든요. 아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이 형님 방송 봤는데 그 뭐지? 형님 방송에 여자가 뭐 그렇게 없냐면서 그때 뭐 형님 뭐 여자 아 여성 시청자 찾아라 근데 막 장인어른께서 형님 방송에도 여자가 뭐 그렇게 없냐고 아, 내 방송에? 네 형님 방송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하필 또 그때 보셨대 그러니까요 아, 그때 하필 또 이렇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형님들 근데 이제 제 사촌동생이 나이가 20살 이제 여자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까루 형님이랑 친하냐고 그래 나 좀 친하다 그러니까 뭐 까루 형님 실제로도 진짜 뭐 그러냐고 예전부터 봤대요 제 사촌 동생이 까루 형 오래됐으니까 까루 형님이 진짜 네 우리는 대단해.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형 동생으로 방송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아닐 때 이제 만나게 되면은 또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그게 하지 아니 형이 용문 없는 멘트 아닙니까? 어? 아 방금 말 진짜입니까? 아 진짜 끝까지 가자 역시 아 그럼 난 철구는 되게 좋은 동생 같아 열심히 너는... 하려고 하고 좀 내가 걸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 난 네가 좀 이렇게 빗나가고 그럴까봐 예. 그게 조금 나 철구 팬으로서 철박이는 아니고 제가 까루 형님한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겠어요 딱 보면 진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인간적으로
아이 빨대꽃기라니요. 철구 이미지를 철구 이미지를 바꿔주는데 일조하는 사람한테. 아니 근데 뭐 빨대라고 말하시면 그분이 뭐 제 거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말인데 까루님 뭐 그런 게 진짜 절대로 없어요. 솔직히 이번 홍대 방송도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형님께서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형님 제가 홍대 방송 할 건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형님 방송 형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야 이번에 무조건 네 방송으로 켜라. 네 방송으로 켜라. 근데 제가 아 형님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이번만 이렇게 도와주시고 형님 방송을 키고 다음에 할 때 제 방송 스튜디오로 초대해가지고 그때 까루님 오시면 그때 내 방송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근데 형님께 홍대 방송 할 때 제 방송을 키라 그랬는데 제가 까루 형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시청자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철박이 욕먹을 거 알았어요. 근데 욕먹지 않으려면 철구가 하자는 걸 하지 않고 철구 아이디를 하면 돼. 끝까지 우겨갖고 근데 아마 안 했을 거야. 얘는 그러면 방송같이 뭐 그래서 그 많은 시청자들의 욕을 안고 나는 철구를 선택한 거지. 그렇죠, 철구의 그렇죠. 의견에 한 표를 던져준 겁니다. 철구 뜻대로 하게 놔두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까루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까루 형님은 진짜 착하세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훗발은 그만하고 오늘 저녁에 철구 방송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너 할 거야? 죄송하지만 일단은 오늘 쉴 겁니다. 아 오늘 또 쉬.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고 오늘 또 어제 또 갔다 오고 부산. 예 그리고 오늘 또 사실은 약속이 있어요. 아 원래? 저녁 11시쯤에 이제 장인어른 친구들을 오 친구분들? 예 친구분들이 저를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해줄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부산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서울에서? 아니죠. 장인어른 바로 인천에 사시죠. 아 근데, 근데 딱 보고 이제 그 장인어른 친구들이 지혜를 잘 알거든요. 오. 제가 볼 때는 이제 와가지고 쓴소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덜덜 떨고 있어요. 진짜 아니야 좋게 보시겠지. 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철구도 아니고. 채팅방에서 그 피자업 피자는 뭐야? 아 제가 쏘기로 했는데 지금 내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쏠게 진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안 쏘면 저 진짜 인간 쓰레기 할게요. 무조건 쏩니다 저.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화요일까지 저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킬 줄 아는 그런 남자입니다. 무조건 쏩니다. 믿으세요. 네 믿어주세요. 화요일까지니까요. 무조건 설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약속을 지키는 철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추워. 아 이제 추워. 그러니까 이제 추워. 와 이제 갑시다. 추워. 자 또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죠. 갑시다. 어우 추워. 아 장원님 별풋은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춥게 춥다잉. 내일 10번째가 아니고 아주 제 앞에서 딱 얘기했으니까 화요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무조건 화요일까지는 화요일 방송까지는 네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만약에 화요일까지 쏘지 않는다 그러면 철구하고 연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까루하고 연 끊어라. 김기도 형님 별부터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부터 100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동합시다, 이제 우리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멀리서 또 철거 팬이. 네네. 이동을 해야죠. 뭔가 다 좋고요. 계산했어? 했어, 이미? 이따 청구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사장님 와. 어? 어우 추워. 진짜 쌀쌀하다. 예, 갑자기 따뜻물 먹어야지. 차도를 먹어서. 자 나왔고요 또 아우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아 추워요 다시 열기를 한번 올려봐야죠 쫙 완전하죠 피카만 땡기고 간장 사올까? 그럼 연중이야
아, 영정이야. 아, 간장을 사가지고 간장하니까 한번 먹자니 이게 가능한 게 아니야. 먹는 거는 가능합니까? 생수? 생수 뿌려도 됩니까? 아, 뿌리죠, 뿌립니다. 아, 그거 내가 뿌린다고. 제가, 아니, 형님이 저한테? 아니, 네가 나한테. 가능합니까? 상관없는데, 아이씨. 아, 추운데. 나중에 제대로 얼음 물려야지, 아이스버섯 좋아하지. 아,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다시. 자,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있는데요. 네. 아, 근데 나왔는데, 날씨는 똑같은데, 사람들 보니까 또 막, 어? 막 올라오는 게 있어. 네, 그렇죠. 과연 아프리카를 알까? 어? 그래, 알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어, 저 BJ예요. 인지도 한번 물어보려고. 아프리카에서 누구 방송 온 적 있어요? 고기요. 아, BJ 고기님. 네, 막 하고. 어, 또 다른 남자. 어, 몰라. 철구 몰라요? 알아요. 철구 알아. 어, 잠깐만. 아, 철구 하면 잠깐만. 아, 철구 소개시켜줄게. 철구 뒤에 있어. 아, 철구 싫어해? 철구를 싫어해요? 아, 그래요. 예. 철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방금 나오기 싫다고. 아, 근데 저런 사람도 꽤 있어요. 오, 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추운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쌀쌀해. 어, 쌀쌀해. 고기 잘 먹어. 근데 저거 막 누굴 까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까는 사람 별로 없어. 맞아. 그러고 채팅창에서 막 까는 거지. 밖에 못 나오는 애들.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막 까르니 욕하시는 분도 실제로 만나면 팬이야 그럴걸요? 대놓고 얼굴 보고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맞아요. 변호사님도 사실은 다 인상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얼굴 보고 참하는. 예. 채팅방이니까 그냥. 어? 아니, 네. 와, 커플이네. 그 외국인들도 저를 알아보고 물어보시죠. 진짜? 저 외국에서도 통하는 거. 실례합니다. 웃기더니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프리카 TV 들어보셨어요? 아, 방송하는 BJ예요. 밖에 나와서 아프리카 TV 많이 알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국말 잘 몰라요? No. 아, 네. 아, 지나가시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왜 왔어? 이탈리. 어, 이탈리아? Yeah. 이탈리. 아. 자오. 아, I operate my Portuguese to you. 아, 자오. Do you know 철구? 철구. No, 철구. I don't know. 아, 철구. 자오, 철구. Portuguese to you. 자오, 자오. 자오, 자오. 안녕하세요. 픽쳐. 크리스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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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네. 나 모르는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몰라? 아니 근데 그 제가 코리안 사이퍼라고 좀 유명한데. 아, 그래? 아, 진짜. 아, 저거 저거. 아, 근데 형님께서도 뭐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네. 아, 나 영어 못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 뭔 말이 이래요? 철구다! 오! 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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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놀랬어. 사진 한번 찍어. 악수 한번 하고. 놀랬어. 악수 한번 하고. 아, 철구다. 야! 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사진. 카메라. 친구가 찍어줄 친구가. 너 사진 카메라 찍어. 자, 철구를 또 알아보고. 저 19이요. 아, 아, 추워. 고등학생. 역시 고등학생. 나 빨리 와. 사진 찍어. 카메라. 학교에서 저 인기 많나요? 아, 네. 와, 역시. 하나, 둘. 잠깐 카메라 돌리고요. 자, 하나, 둘. 아~ 자, 한마디만, 철구는 삐리리다.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철구는? 철구는 뭐다?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철구는? 철구는 미친놈이다. 예, 감사합니다. 철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왜? 아니, 사랑스러운 여성팬의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저를 생각을 하면 거의 다 도라이. 미친, 정신병자. 거의 다 그러더라고. 잠깐만, 이거 포커스. 저는 아직 안 되나 봐요. 아니야. 와. 한번 포커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지나가는 막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 와, 사람이 많네요.
아우, 야, 왜 이렇게 추워? 아, 추워, 추워. 아, 겁나 좋습니다, 여러분. 추운데도 불구하고 철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많이 응원 주셔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DJ 섹시 댄스. 오. 진짜 백합을 막 진짜 이러면서. 아, 이야, 이야. 저의 매력, 그게 바로 제 매력이죠. 철거 또 한춤 하지. 그렇죠, 제가 또 한춤 하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또 다시 멈춰섭니다. 60. 또 다시 지나가는 홍대의 철문에 팔목을 잡는 철거. 역시 좋습니다. 자, 와서 찍으세요. 일로 와. 자, 와서 찍어. 여자분 여기 찍어. 컴퓨터 일로 와. 컴퓨터 일로 와. 일로 와. 찍어, 찍어. 사진 다시 찍어요. 와, 커플. 커플이에요? 네. 와, 충남 커플이요. 네, 감사합니다. 철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개새끼야. 개새끼야. 와, 개새끼야. 야, 카메라 줘라. 와, 빨리 찍어. 잠시만요. 빨리 찍어. 하나, 둘. 네. 와, 감사합니다. 와, 그래. 아, 뽑으려는데? 와, 훈남이시네. 철구하는 사진입니까? 예? 가지고 와요, 철구. 아, 진짜 맨날. 와,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 질문. 사생팬. 철구의 여자친구 이름은? 지혜. 우와! 그렇지, 진짜야. 철구의 딸 이름은? 딱 귀엽던데? 이름이 뭐냐고. 이뻐, 이뻐. 아, 이뻐, 이쁘네. 연지, 연지. 연지, 연지. 연지, 연지. 아, 연지. 자, 카메라 줘. 카메라 켜줘. 아, 나 아직 안 켜는데? 아, 됐다, 됐다. 와우. 같이, 같이. 자, 하나, 자, 하나, 둘. 오우. 잠깐만, 이동 좀 할게요. 저희가 이동 좀 할게요. 와, 죄송합니다. 요 앞으로 이동할게요. 네, 잠깐만요. 와, 여러분. 여기 지금 길거리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기 덮어요. 어, 여기 뭐 하고 있는데? 와, 여기서 하면 되겠네. 해도 됩니까? 근데 또 옆에 있으니까. 아, 뭐, 여기서. 여기 계단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딱 있으면 이제 철구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와, 인증샷만 찍고 가야지. 좋아요. 이따가 여기 잠깐만, 펑 터졌어? 뭐? 펑 터졌어 혹시? 아, 살았대요. 살았대요. 여러분 괜찮아요? 남자는 내려보내고 여자들은 올려보내고. 남자분들 잠깐만 멀리 철구가 원하니까 잠깐만 내려가세요. 잠깐만 내려가주세요. 잠깐만 좀 위험하니까 좀 버려주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우리가 좀 내려갑시다. 저쪽으로 잠깐만요. 우리가 내려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철거 바쁜 모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플래시백 터트립니다. 와, 이거 뭐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와, 진짜.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서 우리 많은 철구 팬들을 위해서 철구의 여자친구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면서 철구가 지혜. 지혜, 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니, 그걸 왜 여기서 말하십니까? 그래야 지혜가 좋아한다고요. 지혜야 사랑한다 한번 해줘. 자, 지혜야 사랑한다 한번 해줘. 연지야 사랑한다. 아버지들 박수. 이야, 좋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렇죠. 딸바보입니다. 여러분 철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프리카 TV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고마워요. 네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앞서, 아, 야, 손 한번 흔들어, 손 한번 흔들어. 안녕. 내 패딩, 내 패딩. 아, 이거 처음부터 있었잖아. 와. 와. 연예인 실감합니까? 예. 연예인 실감합니까? 와, 저는 진짜 몰랐는데 오늘부터 저 이제 좀 약간 기세 등등하려고. 야, 그래요. 이 정도 해 줘야지. 지금 뭐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연예가 죽겠네요. 야. 야. 걸그룹 VS 철구 누구야? 철구. 야! 야! 나. 와. 역시. 와, 야, 다 나와. 아, 철구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오래 못하는 점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와, 이거 철구 팬들 마음만은 24시간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와. 아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다 철구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와. 자, 좀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조심하시고요 뒤에. 잠시만요. 와, 내가 본 여자 중에서 굉장히 미인이. 와. 와. 네, 감사합니다. 이동할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 네네. 잠시만요. 네네.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빨리 아무도 이게 뭐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예 잠깐만요. 여러분 그만 찍어.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바쁘니까 철구 좀 보내줍시다. 네. 아, 힘드니까 방송 또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동할게요. 해드릴게요. 자. 너무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들. 잘생겼다. 역시. 대박. 거의 진짜 아이돌도 부르잖아. 빨리 갑시다. 진짜 아이돌이죠. 와.
이거 마스크 꼭 해. 마스크. 부모님이냐? 빨리 갑시다. 아까 차를 어디 갔다 했지, 형님? 야, 나 알고 있어, 근데. 와, 굉장히 힘드네요. 와. 됐어. 아, 힘들어. 아, 네네네. 와! 와우! 와! 빨리. 그럼 저요. 야, 이제 찍어. 하나, 제발. 하나, 둘, 셋. 한 장 더. 타이머 하고. 거의 HOT급이라고요?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여기? 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 여기 이런 일이 끝내, 여기서. 아, 힘들어. 아, 가서 이동해. 힘들어. 여러분, 아, 힘들다. 역시 연예인은 힘들어. 모자 패딩 다 여기 있어요. 다 챙겼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제 철거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와, 진짜 오늘 뜻깊은. 그래, 뭔가 진짜 대부분 뜻깊은 방송이었어요. 아, 감동의 쓰나미를 좀 느껴봤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말고도 솔직히 아프리카가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구나.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화면에 모바일이고 작은 화면에 컴퓨터인데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연예인, 진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을 본 듯이. HOT급이야. 지금 제트만 나오잖아요. 와, 그런 거 보니까 와 진짜 정말 이런 모바일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이지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프로 의식을 가지고. 맞죠. 그런 마인드가 오늘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와,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구를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이번 기회에 또 철구 방송 많이 보면서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 철구를 좀 많이 응원해주고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오늘 까르 형님께 너무 고마운 게 만약에 오늘 저 혼자만 했으면 진짜 이런 퀄리티가 안 나왔어요. 아, 다른 사람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와, 또 했어. 와, 형님께서 진짜 카메라를 잘 잡아주시고 저를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보디가드식으로 저를 그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그래도 오늘 방송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까르 형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매니저 두 번 하다가는 한 2kg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구와 함께 했고요. 홍대에서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철구랑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오늘 밤 방송은 철구 없답니다. 아마 내일쯤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철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도 추천 잊지 말고 누르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철구 파이팅 한번 하자. 네. 자, 하나, 둘, 셋, 철구 파이팅. 하나, 둘, 셋.